새로운 경대위 와이프 말이야.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 새로운 교관 경호진 대위 부인이에요. 어머, 완전 제클린 케네디 같으네. 우리 남편 교육대장 김진평 대령이에요. 정사 스캔들 등 파격적인 시나리오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김대우 감독. 그때 잃어버리신 거. 전 강아지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이요. 2014년 또 한 번의 파격적인 멜로로 찾아옵니다. 만나지 말아야 했던 두 사람.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 아니, 어쩜 그렇게 맹랑한 게 있어요? 숨조차 쉴 수 없는 치명적인 스캔들. 당신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영화 인간 중독입니다. And you fucked it up. 나 go and fix it. 치명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한 킬러 곰. You have no other choice. 조직의 마지막 명령을 위해 모경을 살해해야만 하는데요. Get rid of her. 당신 누구야? 와이파이를 피해. 강렬한 음악과 함께 돌아온 배우 장동건의 액션 복귀작. 당신 이름이 뭐야? 영화 우는 남자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형사 고건수. 미안해 엄마. 숨진 피해자를 감추기 위해 극단의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결국 어머니의 관 속에 시신을 숨긴 건수. 안 되는데. 다 왔는데. 완벽한 사건 은폐를 시도합니다. 미제 사건하고 공소시효 얼마 안 남은 사건들인데. 뺑소니 자수하면 몇 년 살지?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목격자로부터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누구세요? 네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 그냥 사람 죽이고도 지낼만 해요? 너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 너 더 이상 말로 안 한다고 그랬지?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맙니다. 제보 들어왔다. 둘이나 죽인 유력한 용의자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피할 수 없다면 끝까지 부딪혀라. 너도 이제 끝이야. 영화 끝까지 간답니다.